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저 그책 교재 89페이지 차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차고부터인데, 그죠? 자, 여러분, 그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그죠? 의사표시 파트에, 의사표시 파트인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표시의 불일치에는 즉, 마음먹음과 바꾸는 나타 일치하지 않는 거에는 우리 민법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예정하고 있는데, 요 비진의 의사표시와 그다음 통정의 표시,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 차고 이렇게 있다, 그죠? 자, 근데 요 비진의 의사표시와 통정의 표시는 여러분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는데. 갑이 A로 맘먹었다. A는 의사가 A인데, 의사가 A면 표시도 A라고 해야 되는데, A로 맘먹었지만 A, B로 표시해야지라고 B로 표시했을 때, 상대방이 B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상대방이 모르고 하면 무슨 진이? B진이. 근데 상대방도 알고 하면 통정. 그래서 B진이와 통정의 공통점은 표자가 불일치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냐, 불일치를 표자가 무슨고 알고 있다 하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차고는 알고, 표자는 알고, 상대방 모르고 비진이, 상대방도 알고 하면 통정, 그죠? 자, 근데 차고는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는데, 맘먹은 것도 비, 표시도 비, 처음에는 일치합니다. 그럼 일치하면은 일단은 뭐하다? 일단은 뭐다? 유효하다, 그죠? 일단은 유효한데, 나중에 의사표시하고 난 뒤에, 아, A라고 해야 될걸왜 B라고 표시했을까? 뒤에, 일치하지 않은 걸 뒤에 알았을 때를 차고라고 한다. 그래서 차고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불일치하지만, 불일치한 거를 표자가 모르고 하면 차고 하는 거. 기억합니다. 표자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고 나중에 뒤에 표자가 틀린 줄 알았을 때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 그죠? 그 기초 강의에서도 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하는 말은 일단은 뭐하다? 유효하다. 그래서 원칙은 B로 효과, 맘먹은 것도 B, 표시도 B. 나중에 그러면 어쨌든 B로 효과 발생했다가 나중에 아, 야. A라고 해야 되는 걸왜 B라고 해야 되는가? 나중에 불일치한 걸 알았을 때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자, 그러면 행위 시에는 실질적으로는 불일치하지만 불일치한 것을 모르고 표자도 모르고 하면 뭐다? 차고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차고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할 수 있고 자, 차고도 백구조 차고인데 그죠? 이 백구조 차고도 선의의 제3자에게,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할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차고는 여러분,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는데, 자, 어떤 법률행위를 해가지고, 자, 일단은 유효한데, 표자가 취소하게 되면은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한, 자기는 이제 계속 진행될 거라 믿고 있었는데, 표자가 갑자기 차고를 가지고 취소하면은 상대방은 불리해지잖아요. 그죠? 예기치 못하게 다시 캔슬이 되어가지고 없었던 거로 되니까 상대방은 불리하니까 상대방은 될수 있으면 취소하지 않으면 좋고 표자는 취소하면 좋으니까 그럼 취소할 수 있다 했을 때 취소 요건은 그러면 누가 입증해야 되는가? 항상 여러분 입증 책에 나오면 입증함으로써 뭐가 있는 사람? 이익이 있는 사람이 입증한 데 있잖아. 그러면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데 그럼 취소 사유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데 착오가 있었다는 걸 누가 입증했냐면은 표자가 입증한다는 거죠. 자, 그럼 착오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됩니다. 자, 중요한 부분에 법률행위 중요한 부분에 뭐 착오가 있고 자, 그다음에 중과실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표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만
중요한 부분을 착오를 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민법에서는 두 가지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고 중과실이 없으면은 표자는 취소할 수 있는데, 근데 민법은 중요한 부분과 중과실이 없으면 중과실이 없다. 그러면 자, 표자는 중요한 부분만 입증하면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일반적으로는 뭐 중과실이 없고, 그 다음에 근데 민법에서는 그럼 표자는 중요한 부분만 입증하면은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판례가 하는 게 더 요구합니다. 판사들은 중요한 부분만 가지고 안 되고 표자에게 뭐가 발생해야, 손해가 발생해야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 세 번째가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부분일지라도 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표자는 두 가지 입증합니다. 표자는 자, 중요 착오와 뭐가 발생했다? 손해가 발생했다 하는 걸, 손해가 발생했다는 걸 누가? 표자가 입증하면은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만 하는데, 그럼 보통은 그냥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표자가 딱 취소하려고 하니까 상대방은 그럼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취소되어 버립니다. 근데 상대방이 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는 걸 입증하면은 취소를 막을 수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자, 취소 못하면 누가 유리합니까? 상대방이 유리하죠. 그래서 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는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면은,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면은 누가 진다? 상대방이 진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표자는 두 가지 요건을 입증해서 딱 취소할 수 있고, 취소를 저지하려면은 표자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것을 누가 입증하면은, 상대방이 입증하면은 취소를 저지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래서 어쨌든 그럼 기본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은, 그러면 표자가 그냥 취소 요건으로는, 취소 요건으로는 중요 착오가 있고, 착오 취소 요건으로는 중요 착오가 있고, 중요 착오가 있고, 중과실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하면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표자는 두 개만 입증하면 되고, 요 중대한 과실은 그냥 없는 거로 보는데,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 하니까, 중대한 과실이 표자가 취소하는 걸 저지하려면 상대방은 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걸 입증하면은 취소를 저지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은 취소할 수 없는데, 그걸 누가 입증하냐면 상대방이 입증하는데,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원칙 취소 못 하는데, 또 판례가 중대한 과실이 있다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더라도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는 또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자, 여러분 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항상 착오를 가지고 취소 못한다 하면 틀립니다. 틀린 지문이란 말이죠. 원칙적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방이 알고?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는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죠? 그 착오에서 취소 요건은 요 세 가지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가지고 잘 출제합니다. 그래서 표자는 1차적으로 중요와 손해가 발생했다는 걸 입증하면은 취소할 수 있고, 근데 상대방이 취소를 저지하려면 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걸 입증하면은 취소를 저지할 수 있고, 그럼 상대방이 가만히 있으면 중대한 과실이 없는 거로 되어서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은 취소 못하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더라도
상대방이 알고 뭐한 경우, 이용한 경우는 여전히 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그럼 차고에서는 1차적으로는 기본적인 요건을 가지고 출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가지고 출제하느냐 하면,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요건 요 세 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 하는데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는 취소할 수 있고, 또 이런 중요 착오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손해가 발생해야 되는데, 이 중요 착오가 있고, 오히려 표자에게 유리한 경우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표자가 됐습니까? 표자에게 유리한 경우는 취소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표자가 착오에 어쨌든 이런 경우는 거죠. 그래서 뭐 기본적인 요건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죠? 1차적으로 공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가지고 잘 출제하느냐 하면, 어쨌든 요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냐 아니냐,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걸 가지고 출제하는데, 거의 대부분 뭐 그냥 중대한 과실이 있다. 거의 대부분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시험은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경우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동기, 가격, 시세, 수량, 면적, 넓이, 지정, 뭐 같은 말이죠. 그죠? 이런 물건의 성질, 물건의 상태, 이런 것들은 중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특히 이제 여러분 요거 그죠? 다섯 개 숫자, 가격, 시세, 수량, 면적, 지정, 요 숫자는 중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잘 출제하는 거, 이 동기를 가지고 잘 출제하는데, 여러분 동기는 사람 마음속으로 맘먹는 걸 가리키잖아요. 그죠? 동기, 우리 저번에 103조 할 때 있죠. 그냥 동기의 착오 하면 원칙 취소 못합니다. 근데 단 동기가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하면은 이런 중요 부분에 해당되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 됐습니까?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게 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으로서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게 위치, 경계, 현황, 그죠? 위치, 경계, 현황 요거를 가지고 뭐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그 외에 대부분 뭐 중요한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뭐 착오를 가지고 갑이 취소합니다. 자, 중요 착오가 있고, 그 다음에 중과실이 없고 손해가 발생했다 해가지고 취소했습니다. 취소하면은 표자는 좋지만 무슨 방은? 상대방은 자기가 예상하고 계약이 진행되리라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표자가 109조 착오를 가지고 취소함으로써 상대방은 자기가 준비해놓고 예상했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계획이 차질 생기고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중과실은 없지만 경과실이 있다 했을 때 표자가 착오를 가지고 취소한 표자에게 상대방이 손해배상, 불법행위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냐 하는 걸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하는 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그래서 착오는 전적으로 누구를 위한 제도냐면은 표자를 위한 제도다. 요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다 하는 거죠.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그죠? 한번 문제를 해 보는데,
그 다음에 어디를 한번 보냐면 여러분 그죠? 95페이지에 95페이지에 그죠? 95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4번 효과에서 가로 3번 표자의 배상 책임 문제. 자, 표자가 아까 착오를 가지고 취소함으로써 표자는 유리하지만 상대방은 예기치 못하게 가지고 그 법률 관계가 중단됨으로써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냐 했을 때 표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즉 상대방은 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하는 거. 그게 3번 표자의 배상 책임 문제인데 우리 민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판례는 상대방의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하는 거. 그거 그 바로 밑에 핵심 판례에서 따라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상대방은 표자에게 착오를 가지고 취소한 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뭐 맨 밑에 95페이지 맨 밑에 화해계약. 그냥 화해계약은 성질상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하는 게 화해계약은 착오를 가지고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화해 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착오, 화해 목적인 분쟁 이외 사항의 착오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 됐습니까? 예, 그거.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화해계약은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근데 화해계약은 분쟁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분쟁사항 그냥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화해계약은 분쟁 이외상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분쟁 이외상 그죠? 그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그냥 여러분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하는 지문 나오면 맞습니다. 근데 화해계약은 분쟁 이외사항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고 또 화해계약은 사기가 있었다.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화해계약 무조건 취소할 수 없다 하면 안 됩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지만 분쟁 이외사항,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되는 사항에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 요걸 분쟁 이외상에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고 화해계약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같이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죠? 96페이지로 가서 그죠? 여러분 착오하고 착오와 관련된 문제에서 그죠? 대리에서 여러분 착오다 아니다 하는 것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사고 문제인데 그죠? 대리에서 중요 착오인데 중요한 부분은 누구를 기준하냐면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착오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됐습니까? 예. 그거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됐습니까? 이런 중과실
중과실 여부도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면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데, 대리에서 중요한 부분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본인. 됐습니까? 중요한 부분 여부는 누구를 기준하고 본인. 착오 여부는 대리인, 중과실 여부는 대리인. 이런 만약에 요건을 갖추었을 때 임의 대리에서, 우리 나중에 대리할 때 할 텐데, 임의 대리에서는 누구만이 취소할 수 있냐면 본인만 취소권이 있고, 대리는 취소권 없고, 대리인이 취소하려면 별도의 수권행위, 수권행위가 있어야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요거 굉장히 잘 출제하는 내용들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여러분 착오와 관련 문제에서 전달 기간이 잘못 전달한 경우 하는 거, 요거는 그 밑에 그죠? 표시 기간의 착오와 전달 기간의 착오인데, 여러분 그죠?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하는데, 자, 갑이 그 A라고, 자, 전달자에게, 중간에 심부름꾼의 전달자에게, 야, A라고 전달해라 했더니 요 B로 내용을 잘못 전달했을 때, 요거는 표시기간의 착오, 표시기간의 착오로서 중요 착오가 되어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요거하고 구별되어야 될 게 바로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는데 중간에 전달자가 우편배달부가 또는 퀵서비스가 요 갑이 을에게 전달해라 했더니 누구에게? 병에게 전달했다. 요거를 전달기간의 착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요건 착오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착오가 아니고 오달이라고 합니다. 을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요 오달은 아예 도달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도달 안 했기 때문에 도달은 아예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예,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거, 그거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요거를 이제 전달기간의 착오다 이렇게 합니다. 전달기간의 착오는 말은 착오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착오가 아니라 무슨 달이다? 오달이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7번 다른 제도와의 결합인데, 착오와 시기가 아니고 착오와 사기입니다. 그죠? 그거 여러분 하나 고쳐주시고, 착오도 되고 사기도 되고, 착오도 되고 하자 담보 책임도 되면, 자, 우리 여러분 의사표시 파트에서 두 개 다 걸쳐지면은, 의사표시 파트에는 두 개 다 걸쳐지면은 무조건 선택적 경합이다 이렇게 합니다. 무선적 경합, 선택적 경합. 자, 착오와 사기, 착오와 담보 책임 하면은 선택적 경합. 자, 근데 착오도 되고 하자 담보 책임도 되면 학설은 담보 책임만 물을 수 있고 착오는 적용하지 않는다 하는 게 학설이지만, 학설은 필요 없고 판례가 중요합니다. 판례는 무조건 선택적 경합이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97페이지 3번, 4번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자, 97페이지 3번, 4번 굉장히 중요한데, 3번은 여러분, 자, 여러분 그죠? 그 을이 있는데, 을이 갑의 잘못을 가지고, 자, 을과 갑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의 잘못을 가지고 채무 불이행을 가지고 해제했습니다. 자, 갑이 잘못했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계약을 해제하면서 손해배상 청구하죠. 을이 갑이 약속을 안 지켰을 때 을은 갑에게 계약을 해제하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근데 갑이 딱 보니까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다.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게 되면은 잘못한 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해제한 경우에 다시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백구조 착오가 있는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요거는 해제와 해제, 을이 갑에게 해제했지만 갑에게 다시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하게 되면 갑은 잘못한 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하는 게 그 3번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착오와 법률행위 해석, 숨은 불합의, 뭐 무효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 저번 주에 했죠. 그 법률행위 해석할 때 오표시무예, 오표시무예는 잘못 표시한 거에 대해서는 아예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표시무예가 나오면 뭐 없다, 착오 없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착오와 여러분 나중에 그 계약법 가면 가는데 착오와 숨은 불합이 있는데, 자 착오는 일단 계약이 승립했는데 취소할 수 있고 숨은 불합의는 아예 계약 자체가 승립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무효가 되면 아예 착오라는 것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일단 착오가 되려면은 일단은 유효해야 된다는 거, 그 세 개, 그죠? 꼭 기억합니다. 그죠? 요거 오표시무예, 오표시무예의 원칙 나오면 뭐 없다. 착오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거 하고, 자 그 다음에 숨은 불합의, 숨은 불합의에서도 착오 없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법률행위가 무효,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은 뭐 없다, 착오 없다 하는 거, 요 세 개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대표에 이제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올해 그죠? 지금 12월 달이니까 1월 달이죠. 이제 넘어왔으니까 1월 달이니까 자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죠? 작년 31회 때 그죠? 자 매도인은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 하자 담보 책임하고, 아까 했죠? 그, 착오하고 하면은 무슨적 경합? 선택적 경합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무슨적 경합이라 했습니까? 선택적 경합. 그래서 둘 중에 아무거나 자기에게 유리한 것 입증해서, 행사할 수 있다. 아까 했죠? 근데 학설은 하자 담보 책임만 물을 수 있고 착오는 적용되지 않는다 했지만 판례는 선택적 경합이다. 그래서 하자 담보 책임 성립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 맞다. 그 다음 경과실로 인한 착오에 빠진 표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 상대방은, 자 그러면 경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죠.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는데 경과실을 가지고 취소했을 때 취소하면 누구는 불리해집니까? 상대방. 그럼 상대방은 예기치 못한, 자기는 계속 진행될 거라 생각했는데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표자가 취소함으로써 자기가 예정된 대로 법률행위를 진행할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할 수 있는가? 표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즉 상대방은 표자에게 불법 행위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의 손해배상 책임진다가 아니고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X. D급. 상대방이 표자를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자 상대방이 이용한 경우는 표자에게 중과실이 있어도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중과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표자는 취소 못 하는데 중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는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디귿 맞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과 디귿. 그 다음 리얼. 매도인이 매수인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 매수인이 착오가 있다.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했죠. 취소하면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과 뭐 디귿 해서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착오에 대해서 쭉 설명했는데 착오에 대해서는 그러면 크게 여러분 머릿속에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느냐 하면 착오는 기본적인 요건하고 그죠? 착오는 기본적인 요건하고 항상 여러분 막 제가 많이 설명하는데
아니 선생님 헷갈려요 뭐 어지러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요 차고 요건 하고 그 다음 중요 여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차고와 관련된 문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쭉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은 뭐 이렇게 계속 연습하다 보면 또 살도 붙고 하면 그럼 차고 요건은 기본 세 가지죠. 중요, 중과실이 없어야 되고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요 요건 갖추고 그럼 효자는 두 개 입증, 중요와 손해가 발생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은 없는 걸로 보는데 그러면 요 표자의 착오를 저지하려면 표자의 착오 취소를 저지하려면 상대방은 중과실이 있다는 걸 입증하면 표자는 취소할 수 없다. 그럼 중과실이 있어도 또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무슨 방이 알고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는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 요건 세 가지 그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착오와 관련된 문제로서 이 착오를 가지고 표자가 취소했을 때 상대방이 발생한 손해배상, 손해에 대해서는 표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즉, 상대방은 표자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해제했다더라도 다시 상대방이 잘못을 가지고 표자가 해제했다더라도 상대방은 중요분의 착오가 있으면 다시 취소하면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하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 그죠?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 착오가 있는 게 오히려 표자에게 유리하다. 표자가 딱 취소하려니까 상대방이 들어주겠다 동의한다 뭐 이런 경우는 여전히 취소 못한다 하는 거 그 다음 숫자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하는 거 동기는 원칙적으로 중요 부분이 아니지만 동기가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위치 경계 현황 이런 것들은 중요 부분이 되고 그 외에 대부분 뭐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과실이 있는가 없는가 해서 중과실은 주로 어떠냐면은 표자가 그죠? 토지를 구입하면서 알아보지 않았다. 알아보지 않았다. 그래서 관청, 대장, 등기부 알아보지 않았다. 알았다. 무슨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관청, 대장, 등기부 이런 건 거의 대부분 공시되어 있는 겁니다. 공시되어 있는 것은 매수인, 효자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근데 그걸 알아보지 않고 하면은 무슨 과실이 있다? 중과실이 있다. 그런 경우는 취소 못한다. 그러나 중개사를 통해서 하는데 매수인이 알아보지 않았다. 중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하는 것. 뭐 그런 것들 여러분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8페이지.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이한 의사표시인데 사기 강박이한 의사표시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